오, 크네요. 최근 본 거 중에서 지금, 이건, 이거 조금 사이즈가 좀, 야, 이게, 어우, 와, 크다. 와, 크다. 어마어마, 이건, 이쪽으로 치셨는데, 여기서 나왔습니다. 당산철교 쪽으로 지금 캐스팅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목줄을 역시 짧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가겠습니다. 오. 여기 지금 교각 보면 불 켜진 교각에서 두 번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이 정도, 그 정도 넣으시는 것 같아요. 이야. 여기는 훨씬 넘어갑니다. 아, 그 정도는 넘어가나요? 더? 이야, 진, 어우. 정말 크다. 오늘 예. 잡으셨던, 있었던 이유도, 아랫바늘도 처음에 달았었어요. 네. 그런데 부상력이 좀 좋은 채비를 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바늘이 네. 밑에 어설픈데 물살 때문에 네.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늘이 다행히 터져주면서 윗바늘에 아와시가 이제 제대로, 후킹이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재공개가 될 수 있었어요. 아하. 장학분들 하는 얘기 중에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재공개가 되려고 네. 그렇게 됐나 보다 보니까 느낌이 달라요. 이게 크기가. 크기가 벌써. 와, 이게 크기가 다릅니다. 어우. 와. 몇 메타 치셨어? 쫙 물걸로 치셨어. 다리 사이에. 와. 장딸 치시니까 나 잡는 거야. 야, 아니 이게 지난해 잡으신 거? 네,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포인트에서 혹시. 야, 이건 국회 의사당에서 잡았습니다. 아, 그 포인트. 네. 야, 우리 양청꾼님. 네. 하루에, 제가 작년에 쌍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오!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오, 이건, 네. 이게 혹시. 대꼬리. 얼마나 키로수가? 키로수는 뭐 한강에 1키로죠, 뭐, 그냥. 뭐 하여튼 요렇게 있고. 야. 제가 작년에. 네. 한 225마리 정도 잡았는데, 기록이 세 번 있어요. 여기 17연타를 쳤었고, 그러니까 17번 나가서 17번 다 잡았고. 와. 그리고 쌍거리를 3번 했었고. 이야. 그러니까 왜 가지 바늘 2개에 2마리씩 걸려가지고. 네. 그 다음에 하루 제일 많이 잡은 게 24마리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죠? 아닙니다. 더 잘 잡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때 좀 덩어리 큰 것들만 잡았어요. 키보 뭐 상강에서 말하는 포사이즈 한 300에서 400다마 이상으로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날 한 뭉태기를 들고 나왔었어요, 제가. 제가 네. 좀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어가 막 많이 잡으시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뭐 바둑을 두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급수가 올라가듯이. 예. 근데 뭐 포인트가 있었어요? 어떤? 아닙니다. 저기 포인트도 이렇게 알려주신 분들도 있었지만, 근데 장어꾼들은 포인트를 네. 알려준 걸 다 불문율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안 알려준다는 거지. 그쵸? 안 알려준다는 네. 거지. 그런데 어디라도 자기가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데를 일단 그날은 낚시를 하지 말고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 저도 이렇게 로드를 한 8번 바꿨어요. 로드를 8번 바꿨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엄청나게 다녔어요. 지금 뭐 장락하시는 분들
예. 내가 장락을 몇 년 했는데, 몇 년 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분들 뭐, 한 1년치 다닐 거를, 뭐, 어? 두 달 만에 끝냈으니까, 그때,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예. 처음에는 예. 잘 못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어복이 좀 따랐었어요. 그, 처음부터도 좀 잡았었어요. 아, 그래요? 예, 어복이 있었어요. 그, 어느 순간, 한 뭐, 예. 기억에 남는 뭐, 이렇게, 아, 이때부터 이제 느낌이 온다, 뭐, 이런. 한, 뭐, 원래 기준으로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예. 네. 뭐, 그렇게 됐었어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네. 짬낙으로만 이렇게 잠깐 와서 이렇게 던지는데, 그래도 뭐, 지인들 뭐 다 끊어주고 했지만은, 그래도 짠 거 안 잡고 좀 큰 거 좀. 네. 큰 거 한 절반, 짠 거 절반.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지금 한, 원래는 많이 못 잡았어요. 지금 한 28마리 정도 잡았는데, 한 14마리가 크고, 14마리가 작고, 뭐, 그렇습니다. 그니까, 지금, 오늘, 아까 그, 잡으신 거. 아, 고사지는 6마리 잡았어요, 원래. 올해 한 6마리 네, 정도? 네, 6마리. 아, 그러면. 500 이상은, 나머지 14마리 중에 6마리니까 8마리 정도. 그니까 400 이상 정도. 8마리. 올해 지금 이제 한강에서 하시던 이 토박이 어르신들도 예.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말이 없어요. 예, 예. 올해 좀 많이 안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보니까 저기 바닷물 예. 굉장히 원래 좀 추웠고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런 거 있고 아 수온 예, 수온 때문에 이제 보니까 오늘 만져보니까 좀 따뜻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물도 많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네. 손이 좀 따뜻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까지 팔다리에서 계속 방류를 했었어요. 네. 방류 때문에 애들이 입을 좀 닫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조사님 그럼 제가 이거 네. 이 그 야화득의 포인트 네, 예. 이 포인트가 사실 저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예, 예. 근데 이 포인트를 예. 공략하는 비법을 한, 예.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제 생각에는 예. 여기도 이제 제가 자주 던지는 포인트는 아닌데 예. 예전에 어느 한 분이 한 대를 갖고 던지는 걸 봤어요. 한 대를 가지고? 예. 한 대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원투에 좀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그거 맞춰가지고 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좀 뭐 채비도 테스트할 겸 이렇게 왔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네. 멀리 던져놓고 원투 일단 네. 그 다음에 자 1번 원투 그리고 원투를 네. 멀리잖아요. 여기에 한 40m 앞에 턱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아랫바늘을 좀 쓰는 걸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아랫바늘 쓰지 말고. 네. 채비와 네. 이제 원투만 되면은 누구라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아. 네. 비거리가 만약에 1번 교각 중간까지만 넘어가도 그러니까 지금, 생길 때 다 걸려버립니다. 이게. 지금 저기 불 켜져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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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각이 예. 지금 예. 3번 교각으로 보면 될까요? 예, 3번 교각 그죠? 중간을 네. 넘어가야 중간쯤 거기서, 넘어가야지. 거기서 아니 아니 네. 아니죠. 요 이 요 앞에 요 앞에 지금 요거 앞에 지금 저 예, 검은색 지금, 교각 검은색 교각 예, 거기 절반 이상을 넘어가서 이걸 넘어가서 릴링을 빨리 해야 됩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 다 걸려버립니다. 아 릴링을 빨리 해야 된다. 예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일단 띄워서 끌고 와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지 않으면 앞에 턱에 다 걸릴 겁니다. 아하. 그래서 아랫바늘을 제가 하고 윗바늘만 써야지 여기서는 승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예. 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아랫바늘도 처음에 달았었어요. 네. 그런데 부상력이 좀 좋은 채비를 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바늘이 예. 밑에 어설픈데 물살 때문에 네.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늘이 다행히 터져주면서 윗바늘에 아와시가 이제 제대로, 후킹이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제 고기가 될 수 있었어요. 아하. 장학분들 하는 얘기 중에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 고기가 되려고 네. 그렇게 됐나 보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